네, 이번 시간은 178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손해배상 책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비싼 중개보수를 내고도 개업공개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중개보수 안에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직거래하더라도 안전하다고 하면 굳이 중개보수 주고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직거래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시험에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요. 179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을 일단 칠판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는데 칠판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과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을 하려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과실은 일부러 손해를 입힌 거고요. 그다음에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요.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한게 과실이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모든 과실, 모든 고의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법제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 직원들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을 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을 한다. 자, 그러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즉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기관에 청구하고요. 물론 개업공개사에게 청구하고 받아도 되는데, 그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건 개인 간의 거래니까, 끝나버리니까. 자, 그러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입증 서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기판력이 있는, 즉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하고요. 손해배상금 지급을 하고 나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정 설정은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 15일인데 우리 프린터에 보면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이 프린트만 정확하게 알면 80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프린트 49번에 1번에 보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정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고용인, 직원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용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첫 번째 서울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고 세 개를 다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협회 회원에 한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X고요. 그 다음에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X입니다. 협회 회원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하는데 법원에 이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회수 불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11번에 있죠.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공탁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가 민법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 때문에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만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금액입니다. 보정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회사죠?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개인개업공개사도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농협, 농업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시험에 특수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이다. X입니다.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천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규정이 없습니다. 특수법인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이 있는데 이런 다른 특수법인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을 준용해서 2억 원 이상이고 지역농업협동조합만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만약에 분사무소가 두 개 있는 법인인 경우에 보정설정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주된 사무소 2억하고 분사무소 각각 1억이니까 4억 원이 되겠죠. 4억 원 이상 설정해야 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6번에 1번부터 있는데요. 56번에 있죠. 처음 보정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또는 업무 개시 전이나 아니면 등록증 교부 전 해도 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을 못한다고 했죠? 매수신청대리인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니까 미리 가입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입니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효력 있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기 끝나야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니라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기간이 끝났을 때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만료 후 30일 이내, 만료 후 15일 이내에 X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한다고 했죠.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입니다. 다시 가입이라는 말이 뭐냐면 협회 공제료가 19만 8천 원입니다. 19만 8천 원인데 1억에 대해서 19만 8천 원이 되겠는데 만약 1억에 대한 공제료가 19만 8천 원인데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료는 9만 9천 원이죠. 9만 9천 원 내고 다시 가입하는 게 아니라 19만 8천 원 내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탁은 1억을 현금을 법원에 맡겨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또 1억을 공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계략적인 내용을 다 정리를 했고요. 188페이지까지가 되겠는데 188페이지까지를 정리를 다 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뭘 설명해야 되냐면 설명해야 될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위반시 제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즉 1억까지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즉 보험금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1억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해야 되는데 제가 공제료 19만 8천 원 협회에 납부해놨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해도 위반은 아니죠.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굳이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고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소재지. 그래서 그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공탁기관만 설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탁은 전국에 60여 개 법원이 있는데 그 해당 법원에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서울보증보험 부산지사에서 가입했다, 서울지사에서 가입했다 이런 말 안 해도 되죠? 공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했다,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되고 어느 지사, 어느 지회에 가입했는지까지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공탁기관만 소재지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장기관, 보장기관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장기관은 대체로 보면은 보장기관이 1년짜리 상품을 가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에서 5년짜리 상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험증권에 찍혀 있는 거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업무보증설정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7번 189페이지 위반시 제재인데 7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첫 번째 보증 미설정 아예 처음부터 보증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취, 상등취, 임취, 상취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나름대로 다르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보증 설정을 안 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개업할 때는 보증 설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만기 끝나고 나서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잊어먹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잊어먹고 안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계속 문자가 와가지고 만기 끝난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거의 다 기간 안에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를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 미설명, 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증관계, 보증관계 증서, 미교부,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둘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줄여서 그냥 과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른 과목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행정상 제재, 벌칙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법조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정 안 한 게 제재가 더 강하죠. 설정해놓고 이런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중개사무소에서 잘 주고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 거래 계약서죠. 거래 계약서, 거래 계약서, 거래 계약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그리고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나 공탁증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해당되겠죠. 이 세 가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 세 개는 지금 중개업소에서 잘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핵심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교과서를 읽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은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2번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존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며칠이라고 했어요. 3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15일. 그래서 190페이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숫자 기억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9번에 1번에 보면은 15일 나와 있습니다. 49번에 프린트 1번에 보면 있습니다. 자, 191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변경 신고서 서식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첨부 서류 보증보험 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공탁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칙은 신고해야 되는데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92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